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 한지우입니다. 곡구아춘의 생활 독본,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번의 에피소드 동안 이 얇은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절판된 책이기 때문에 따로 구하셔서 읽지 않으셔도 되게끔 주요한 부분들을 거의 다 나눠드린 것 같아요. 쭉 따라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책은, 그리고 이런 내용의 책은 사실 책에 담겨 있는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확신하고 또 생활에서 실천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구절만 듣고도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경전을 옆구리에 끼고 살아도 툴툴거리는 자기 생각의 습관 한 조각도 고치지 못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다소 소박하고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이 아니라 느낌으로서 전달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도 언급했지만, 곡구아춘과 생장의 집에 대한 이야기 역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신념과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이 바르게 쓰일 수 있는 지식 또한 중요하다. 복잡한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식견도 함께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에피소드 마치도록 할게요. 신의 자식이라 자각하면 우리의 능력이 커진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생명이 깃들여 있는 신의 자식이므로 신이 생각하신 것이 법칙으로 되듯이 당신이 생각한 것, 바꿔 말하면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운명의 모양을 결정하는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집에 훌륭한 피아노가 있다고 하면 그 피아노를 조율해서 언제라도 아름다운 음이 나도록 해둘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책은 될수 있는 한 더럽혀지지 않도록 표지를 종이로 싸고 책을 펼칠 때도 조심스럽게 하겠죠. 그런데 훌륭한 피아노보다도 당신이 좋아하는 귀한 책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어떤 상태로 조율하시겠습니까? 조율이라는 것은 상태를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가려지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되어 갑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이 신의 자식이고 즐거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신의 자식이니까 언제나 즐겁다 라고 매일 마음속으로 외우고 있으면 정말로 즐거워져서 공부도 일도 무엇이라도 훌륭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의 자식이니까 어떠한 힘이라도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군대의 최전선에 있을 때는 전군의 사기가 갑자기 충천해서 강해졌다고 합니다. 지휘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연히 힘이 나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들의 지휘관입니다.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몸 전체의 상태가 좋게 움직이게 되고 두뇌의 활동도 또한 좋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의 정도 이상으로는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수 있다고 믿는 정도만큼 할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는 천재라고 해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 아무런 공적도 남기지 못하고 생애를 허무하게 지내고 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힘이라도 믿는 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공부나 일을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공부나 일을 한다고 하면 자신의 생명을 돈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까 몸이 가진 힘을 분할 판매하는 식입니다. 일은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남을 위하는 것이 즐거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자신의 힘을 연마하고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은 좋지만 그와 같아서는 아직도 최상은 아닙니다.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가 가치가 없는 것은 돈을 위해 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점수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란 자신의 인격을 높이고 능력을 향상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부도 일도 그것을 하는 태도에 따라서 몸이 피로해지는 정도가 다르고 또한 인격이 고양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당신의 육체를 피로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며 진절머리가 나게 해서 육체를 위하는 것도 마음을 위하는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하는 태도나 일하는 태도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고 있어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공부를 해도 기억하지 못해서 마침내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일을 할 때 신이시여 이 일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면 그 일이 즐겁고 나아가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형벌보다 강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타데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자신을 연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능숙하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책을 쓰는 일과 제일 싫어하는 강연하는 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장 잠이 쏟아지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는 것도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전 4시에 일어나 반드시 명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정도에 따라 팔의 힘은 발달합니다. 힘은 저항에 비례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때 그 일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이 되니까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충실하고 열심히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 노예의 마음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으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켜서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자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라는 태도로 기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세하고 위대한 업적을 올리고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에 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은 맡은 일을 시시하다 재미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감사하고 그 일을 유쾌하고 즐겁게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과 공부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힘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솟구치는 힘을 좋은 일에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면 바보가 됩니다. 자신을 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신의 자식처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항상 우리들은 자신을 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곡과 춘 생활 독본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 유튜브 채널 재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재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